지금 보신 것처럼 올해 설 연휴에는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지난해 설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반면 경춘 전철 이용객은 지난해 설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. 박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고 춘천을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. 설 당일인 어제 춘천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차량은 2만 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10%가량 줄었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4천 대에서 올해는 한 2만 1,500 대 정도니까 한 10% 정도가 감소된 걸로 보입니다. 남춘천 톨게이트 진출입로가 개선되면서 차량이 분산된 것도 원인이겠지만 열차 이용객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. 시간도 많이 절약해주고 그다음에 얘들하고 같이 오면 안에서 편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하니까 좋죠. 편하니까요 아무래도. 길도 안 막히고요. 일반 전철밖에 없었던 지난해 설보다 ITX가 생긴 올해 설에는 이용객이 무려 30%나 늘어 왕복 10편을 증편해도 하루 종일 매진이었습니다. 네, 작년 설에는 없었습니다. 금년에 ITX가 새로 개통되어서 수송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. 작년에는 9천 명 정도 수송량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12천 명 정도로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 날씨도 한몫을 했습니다. 지난해 설 당일에도 춘천의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지만 설 연휴 내내 추웠던 올해 설보다는 지난해 설 날씨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. 또한 민자 구간인 서울 춘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지난해 설보다 오른 것도 자동차보다 대중교통 쪽으로 쏠리게 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. MBC 뉴스 박대웅입니다.